반갑습니다. 리뷰 전문 달람입니다. 저희가 파워뱅크를 종종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보통 생각하시는 게 캠핑대밖에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 차박 자체가 굉장히 인기가 있잖아요. 근데 옛날처럼 차 안을 막 다 뜯어내고 캠핑카처럼 꾸며갖고 가는 게 아니라 평상시엔 마이카로 쓰다가 캠핑 갈 때만 시트 좀 높이고 밑에 깔판 깔끔하게 깔아갖고 이렇게 갬성갬성하게 갔다가 다시 끝나고는 원복시키는 이런 캠핑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럴 때 보통 이런 파워뱅크를 많이 쓰세요. 근데 이게 가격대가 좀 있는데 캠핑에만 쓰기에 좀 아깝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평상시에 활용하는지 여러분들한테 많이 좀 알려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이십니까? 이게 이제 에어프라이어고요. 저희 이제 그 전동공구들 충전기거든요. 평상시에 저희는 이렇게 그 데크에다가 이렇게 깔아놔요. 태양광 이 패널 보이시죠? 해놓고 계속 충전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 실내에서 에어프라이어 쓰시는 경우 많죠. 근데 짧게 돌릴 때는 상관없어요. 근데 통삼겹이나 이런 거 돌릴 때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냄새도 엄청나게 납니다. 특히나 이 에어프라이어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냉방기구 아닌 전열기구가 굉장히 전기를 많이 먹습니다. 여러분들 이 에어프라이어랑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스탠드형 에어컨 있죠? 어느 게 더 전기세가 많이 나올까요? 에어컨 같은 경우 저희가 파워뱅크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잘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처음에 탁 켰을 때는 한 1200, 1300까지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안정이 되면 한 700W 정도 소모를 하거든요. 스탠드형 에어컨이.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500W 정도 소모를 해요. 그러니까 두 배 이상 나와요. 근데 사람들이 얘가 작으니까 전기세가 적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막 쓰시거든요. 근데 안 그렇습니다. 열을 가하는 제품들이 훨씬 전기세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냄새도 실내에서 좀 많이 차잖아요. 에어프라이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밖에다 빼놓고 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렇게 태양광 패널 깔아놓고 여기에 충전 다 해놓으면 통삼겹이나 좀 에어프라이어를 오래 쓸 일이 있으면 밖으로 갖고 나와서 저희는 밖에서 돌려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냄새도 안 나죠. 전기도 공짜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정원을 꾸미고 뭐 닭장도 만들고 많이 꾸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동공구 이런 것들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근데 전동공구 이런 것들도 그냥 밖에서 꼽아놓습니다. 이 전동공구 배터리 같은 경우도 6개월 안에 한 번씩은 완충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오래 방치시켜놓으면 배터리가 완전 방전돼서 이게 좀 망가지게 되거든요. 효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파워뱅크를 가정에서도 아주 다양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희 오늘 영상 쓰는 영상 한번 보시고 이런 식으로 한번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박을 마치고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베란다에다가 이거 깔아놓고 충전해서 쓰시면 됩니다. 베란다에서, 그죠? 나가서 하이레이트죠, 인덕션 이런 것들 베란다에서 이렇게 고기 구워 먹고 하시잖아요. 그럴 때 쓰세요. 네. 그럼 충전이 다 돼 있으니까 저절로 태양은 계속 떠 있으니까 충전이 돼 있으면 그 충전된 걸로 전기 베란다에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것과 아파트에서도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남향으로 딱 배치시켜 놓으시고 이렇게 충전했다가 아파트에서도 전기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방에 있는 작은 6평용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한 4시간 반에서 계속 태양광으로 충전하면 6시간, 7시간까지도 구동이 가능했거든요. 자, 이제 제품 디테일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손 보세요. 네. 굉장히 제품이 컴팩트합니다. 그래서 약간 소형차 있잖아요. 레이나 이런 걸로 차박하시는 분들 요거 가져가시면 요 색깔도 다른 색깔이 나오거든요. 정말 예쁩니다. 요 제품이 출력이 1800W고요. 그다음에 용량이 1152W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면 요 220V 포트가 두 개가 있고요. 100W가 지원이 됩니다. 이거 100W가 지원이 되면 뭐가 좋을까요? 노트북 충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 고속 케이블 있죠? 노트북 연결하는 고 케이블만 있으면 컴팩트하게 예,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 12V 10W까지 아주 알차게 요 컴팩트한 구성의 전면부 패널에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썸녀하고 캠핑을 갔어요. 그럴 때 약간 우쭐할 수 있는 옵션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뭘까요? 모르겠어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썸녀가 오빠 나 휴대폰 충전 좀 이럴 거예요. 그죠? 놀러 가면 휴대폰 같은 거 충전 계속 해야 되잖아. 근데 케이블 USB를 꼽아갖고 이렇게 뜨, 아유 멋들어지게 이 블루에티의 엄청난 갬성 옵션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셨죠? 바로 그냥 점수 따는 겁니다. 썸녀한테 좋아 이러고 탁 넣으면 오빠 충전해달라니까 아 충전 중이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무선 충전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습니다. 야외에서 일하실 때 요거 가지고 다니시면서 일하셔도 돼요. 뭐 전동공구나 이런 거 사용하셔도 되고 휴대폰 같은 거 밖에다 딱 올려놓고 음악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너무 좋죠? 충전도 되면서. 따라따따따 따라따따따르르르르 짠. 자, 여러분들 저희가 실제로 또 사용하는 걸 보내드릴게요. 아까 전동공구나 이런 거 충전해서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난 전동공구가 없네. 전동공구 비싸서 나 이거 유선이야. 근데 우리 집에는 외부에 전기가 없어. 아니면 내가 전기를 사용하려고 할 데가 너무 멀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때 얘를 들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자, 실제로 사용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가끔 저쪽 밭 안쪽에 작업할 때 이거 가져가서 쓰곤 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딱 꼽으시고. 자, 꼽았습니다. 작동되는지 한번 볼까요? 잘 되죠? 자, 보이시죠? 이렇게 얼마든지 응용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늘 이렇게 블루예티 파워뱅크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용하시고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차박부터 가정용, 아파트에서, 전원주택에서, 특히나 전기가 없는 곳에서도 유용하고, 태양이 이렇게 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뜨거운 태양이 요거를 충전해놨다가 공짜 전기 쓸 수 있다는 거 너무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파워뱅크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이 블루예티 파워뱅크 한번 선택하셔서 좋은 캠핑, 그다음에 추억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